급체를 가져가고 있는 양 팀의 감독들입니다. 이정현 타이밍을 치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안 들어갑니다. 빠른 트랜지션. 네, 형우 선수 비는데요. 허웅 캐치앤슛입니다. 네. 김승원 버티고 있습니다. 이정현 접전 안 들어갑니다. 네, 오늘 이정현 선수가 좀 득점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송교창 순식간에 골밑까지. 네, KCC가 가지고 있는 장점. 송교창과 최준 선수를 보유했기 때문에 또 좋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빠른 트랜지션 속공점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정현 아 지금 패스가 좋지 않아요. 이정현 선수 이승현이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빠릅니다. 송교창 빨라요. 빨라요. 송교창 파울을 얻어냅니다. 빠르고 또 큰 신장에 또 점프력 또 체공력을 갖췄기 때문에 이런 오펜스가 가능하죠. 감독은 네. 스피드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게 여의치 않자 이제는 골밑에 강함. 정찬진 감독도 송교창이 체력적인 부분 그리고 안 들어갑니다. 존슨의 리바운드. 네, 또 달리죠. 코문 선수 스피드가 떨어져요. 달립니다. 네, 돌려줍니다.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달라진 부산 KCC의 농구입니다. 네. 네. 시계 공격권이거든요. 상대의 약점을 지금 노리고 있어요. 네. 네, 트리티 패스 들어갔는데요. 이제 외곽이 비는데요. 알리제 아. 존슨 비어있는 송교창을 확인했습니다. 송교창. 네. 삼성의 공격이 계속됩니다. 예, 스크린을 계속 하면서 찬스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요. 신동혁 던집니다. 안 들어갑니다. 지금도 39득점에 막혀 있고요. 분위기를 탔을 때 부산 KCC가 좀 더 점수를 벌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조금 쫓기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송교창 페이드어웨이. 네, 좋아요. 깔끔하게 떨어뜨립니다. 샤클락 떨어지고 있습니다. 송교창 네, 그렇어요. 던져요. 그렇죠. 클리닝 깔끔. 송교창과 최종현 선수가 높이도 있지만 외곽으로 패스하는 부분 시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고요. 슛 던져라 이런 지시가 있었죠. 샤클락 떨어집니다. 3초, 2초, 1초 신동엽 막혔어요. 송교창이 막아냅니다. 아 빠르죠. 빠른 패스, 빠른 트랜지션. 탑에서 석점 안 들어갑니다. 송교창 리바운드. 강민 선수가 패스를 봐야 되는데요. 네. 아 놓쳐요. 네. 지금의 서울 삼성은 수비 정말 중요하거든요. 실점하면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네. 송교창. 송교창 선수한테 아, 버티면서 비어 있는 선수를 찾았습니다. 이호현 스텝백. 네 스텝 좋아요. 백. 반대로 부산 KCC는 송교창 선수를 활용하는 오펜스예요. 송교창. 네 베이스라인 트랩이고요. 이호현 굴려줍니다. 그리고 던집니다. 짧았습니다. 송교창이 나타났습니다. 네, 송교창 빠르죠. 정창영. 자, 14초를 벌었고 정창영입니다. 시간이 없거든요. 빠르게 투입이 돼야 되는데요. 최신용 엘보 지역에서 빼주고 완벽한 에이패스 송교창이 마감합니다. 네, 최준용 선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압박하고 있습니다. 바운드 패스로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비어 있어요, 송교창.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네. 송교창 아 성공이 됐어요. 네. 이렇게 되면 예, 부산 KCC는 좀 여유를 가지